안녕하세요. 초록쌤입니다. 제가 다섯 개를 금방 분갈이를 할줄 알았는데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너무 길면 또 보시기가 그렇잖아요. 시간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 20분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잘랐습니다. 아직 초보라 손이 느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멕시코 야생 마리안데 이어서 끊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얘도 크기 많이 축축한 건 아니네요. 얘는 어느 정도껏 축축합니다. 그래서 어우 축축해요, 축축해요, 축축하네요. 그래서 뿌리 정리를 하고, 아 아까 그 꺼뭇꺼뭇한 게 이게 약간 그 뭐더라, 그 물르려고 하는 건가 봐요. 어 보니까 얘도 이러네. 정상적인 잎은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나 봐요. 근데 흙이 그냥 이거 상토에다가 이거 하얀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하얀 거? 그 배수 좋게 하는 거? 요것만 이렇게 많이 섞인 거라서, 농장에서 나온 거라서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10일이 되도록 물이 안 말라가지고. 근데 이런 작은 창들은 물을 좀 일반 다육이보다는 많이 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많이 줘서 이렇게 키우나 봐요. 근데 저희 집에 베란다에 이렇게 놨는데요. 선풍기도 틀어주고 환기도 시켜줬는데 흙이 제 생각보다는 10일이나 지났는데 빨리 마르지 않아가지고요. 어휴, 이걸 빨리 지금 안 해줬으면은 지금 제가 너무 성급하게 다 마른 다음에 해줄 걸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안 해줬으면 물렀을 것 같아요. 어우, 수분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정리해놓으니까 너무 귀여워. 한 송이의 꽃 같아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 아, 우리 집 마리아는 이렇게 물이 안 들어요. 이거는 뭐 새로 개량돼서 나온 거라서, 마리아보다 그 다음번에 나온 거라서 아무래도 더 이쁜 거겠죠. 더 이쁜 거를 개량하니까. 아, 우리 집 마리아도 이렇게 이뻤으면 좋겠는데. 어, 진짜 한 송이의 꽃 같아요. 이런 아름다움 때문에 다들 다육이에 이렇게 빠져드나 봐요.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제 아들 학교에 코로나 발생 환자가 있다 그래서 검사받고 왔거든요. 처음이었어요, 코로나 검사. 어머, 아프더라고요. 속상했는데 요또 흙놀이하고 이런 다육이 이렇게 보면서 너무 행복해져. 아, 행복해. 정도면 되겠죠? 근데 뿌리를 혹시 이제 잘 아시는 뿌리를 뭐한이 본래 크기에 뭐 요만큼을 또 잘라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분갈이 하는 영상을 봐도 다들 너무 순식간에 딱딱딱 자르고 지나가가지고. 혹시 댓글창에 이 뿌리를, 이걸 반을 잘라줘야 된다, 아니면 1cm만 남겨야 된다, 아니면 요 크기만큼 뿌리를 남겨야 된다, 혹시 좀잘 아시는 분 댓글창에. 저는 요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결국에는 이 뿌리들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이게 다그 말라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녹는다고 하는데 이게 그게 진짜인지 혹시 잘 키워보신 분들 댓글창에 좀 알려주세요. 여기 꽃화분에다가 심어보겠다 씁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일체인 친구이신 분 계신데, 그 우암도에서 그 협찬을 받으셨더라고요. 전제돈 주고 샀는데 이게 우암도의 시그니처 꽃분입니다. 우암도에는 꽃 모양이 너무 이뻐요. 저도 너무 잘 시켜서 애용하는 꽃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싼 화분만 썼는데 이게 화분 인테리어도 무시를 못하더라고요. 펼쳐가지고 그 어떤 화분에 다육이가 담겼냐가 또 너무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무늬도 없고 그냥 저렴한 화분 사서 썼는데요, 싼 거. 근데 저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화분이 욕심나네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무 화분이나 막 사서 귀여운 거, 이런 것도 많이 귀여워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어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약간
나이 든건 아니겠죠? 누구나 다 이렇게 뽀뽀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건 산지한 1년 넘었어. 1년 전에 산 거예요.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불타오르는 거 이거. 빨간색 꽃의 빨간색. 이거 물 빠질까요? 야생 멕시코 마리아. 이거 물 빠질까요? 5,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초록색이 될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네. 이거 초록색이 되면은 이 꽃이랑 매치가 초록색 안 되겠죠, 설마? 초록색이 되려나? 약간 원래 핑크색인 게 아닐까요? 아닌가? 이게 물이 들어서 이 색인 건가요? 모르겠네, 이거. 아무튼 물이 안 빠지길 바라봅니다. 이거는 스파이시. 한 10일이나 됐는데 이게 물이 진짜 너무 이게 수분기가 으악 수분기가 안 빠지네요. 어우 축축해요. 이 다육이 흙은 어쨌든 통기성이 잘 되기 때문에 다육이 흙 이거 축축한 거 이따가 화초 산 거 있거든요. 꽃화합 꽃 그 화합 몇 개 또 자꾸 삽니다. 죽이고 사고 죽이고 사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뿌리 이렇게 잔뿌리 나온 것만 이렇게 제거하고 심어 주려고요. 이거 다육이 흙. 다육이 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흙은 또 잘 안 마르네요. 그래서 뿌리를 쑥쑥쑥쑥 넣어서 또 얘는 상태가 괜찮네요. 아까 멕시코 야생마리아랑 핑크는 마지막 그 입장이 그 약간 물렀잖아요. 축축하게 거뭇거뭇하게. 얘는? 오, 얘는 말짱합니다. 혹시 입장 마른 게 있는지. 입장 마른 것도 없고요. 괜찮네, 상태가.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괜찮겠죠? 내일 영하 엄청 7도로 내려간다는데 이게 밖에도 못 내놓고 지금 실내에서 식물등에 키우려고 하는데요. 좀 걱정되네요. 아이고, 이거는 입장이 도태될 것 같습니다. 오, 뿌리가 실한 스파이시. 너무 이뻐요. 근데 아까 그 이 멕시코 야생 마리아가 마리아 들어간 건 다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이것도 우암도의 꽃본입니다. 이걸 개구리 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리 너무 이쁘죠? 여기다 이렇게. 아이, 예뻐라. 흙이 정말 되게 굵고 너무 좋아요. 영양제를 다 이렇게 무슨 이런 볼도 다육이 볼도 많이 팔잖는데 이건 영양제인가? 하여튼 모든 게 다 이게 섞여서 종합적으로 요 흙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흙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흙이 제가 산 다육이 흙 중에 이 집에서 파는 다육이 흙이 제일 그 입자가 굵고 굵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인터넷으로도 그 다육이 흙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그 입자가 보통 소립 전체적인 입자가 소립 마사 정도인데 여기는 좀 많이 굵은 것 같아요. 산 것 중에 제일. 그래서 물 빠짐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스파이시. 자, 그래서 오늘은 토동이 다육에서 산 미니 창
오형제 5개 샀고요. 흙도 사서 흙은 뭐 옛날에 샀습니다. 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뭐 제가 아직 구독자가 50명인가요? 언젠간 구독자 1000명이 돼서 협찬 받을 생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토동이 그 사장님 보니까 뭐 유튜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저그 친구 맺어주시고 혹시 나중에 저 1000명 되면 저 1000명 되면 저도 협찬해주세요. 흑흑이랑 저 다용이도 아유 참 웃긴다. 재밌네요. 아무튼 그래서 내돈 주고 산 야망을 가진 야망을 가진 뭐야 초록스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섯 아이 하나 둘셋넷 다섯 아이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